설 인생을 한 번 더 살 수 있다면 아마도 인문은 정방동 136-2번지 그 함석 지붕집을 찾았겠지. 미래가 없는 두 연인이 3개월 동안 살던지 말했다시피 그 집에서 살 때 뭐가 그렇게 좋았냐니까 빗소리가 좋았다고 인문은 대답했다. 자기들이 새를 얻어 들어가던 4월에는 미였다가 7월에는 솔까지 올라갔다던 그 빗소리. 그날 저녁 정 감독을 만나기 위해 서귀포로 나가는 길에 이모와 그 집에 들렀다. 이모는 지붕을 고치고 증축하긴 했지만 원래 그 집의 형태가 바뀐 건 아니라고 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 얇은 함석 지붕이 컬러 강판으로 바뀐 것만은 아쉽다고 이모가 말했다. 하지만 지구를 반바퀴나 돌면서 반생을 보내고 다시 돌아온 이모에게는 그 집에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과도 같았다. 이모에게 그게 진짜냐고 빗소리가 정말로 4월에는 이 정도였다가 7월에는 솔까지 올라갔느냐고 물어보자 이모는 얼굴을 조금 들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잠시 생각에 잠기는가 싶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그랬다고 정말 빗소리가 달라졌다고 대답했다. 그 뒤로 이모는 한 번도 그런 빗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매일 밤 밤새 정 감독의 팔을 베고 누워서는 혹시 날이 밝으면 이 사람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어 자다가 깨고 또 자다가 깨서 얼굴을 들여다보고 그러다가는 다시 잠들지 못하고 또 움직이면 그가 깰까봐 꼼짝도 못하고 듣던 그 빗소리 말이다. 바로 어제 내린 비처럼 아직도 생생한 하지만 이제는 영영 다시 들을 수 없는 그 빗소리. 안녕하세요. 제가 김현수 작가는 아니고요. 이쪽 신촌 홍대에서 음악을 하고 있는 성용욱이라고 하고요. 음악명은 짙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4월의 비, 7월의 솔이라는 작품 잠깐 읽어봤고요. 오늘의 주인공 김현수 작가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나오십시오. 네, 영광의 김현수 작가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품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 수고하셨다 이런 박수인 것 같아요. 이게 언제 나온 거죠? 네. 제가 사전 지식이 네, 전혀 없어서 최근 아마 네. 엊그제 나온 것 같고요. 지금 언제 3일째? 3일째예요? 네, 4일째 된 책이에요. 읽으셨나요? 한 반쯤 급하게 읽으라고. 네, 지금 한 4일째 됐으니까 반 정도 읽으실 시간 좀 됐어요. 네, 지금 책을 정직하게 읽는 편이라서 네, 그렇죠. 책이 잘 읽히더라고요, 그래도.
원래 되게 오래 걸리는 편인데. 예. 저는 그러니까 최근에 읽은 작품이 제일 기억이 나요. 파주로라는 작품이 지금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읽은 작품? 네, 예, 여기서. 파주로, 예. 파주로 같은 작품은 이제 파주에 가는 이야기. 네. 저는 근데 이게 로가 그 예. 도로 할 때 로자라고 생각을 해서 아. 파주. 뭐 예. 일산로 뭐 또 뭐 있죠? 강남대로 예. 그런 파주로인 줄 알고 예. 처음에 접근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렇게 알았습니다. 읽고 나신 어떠시던가요? 일단 전 읽으면서 작가님 생각을 좀 했어요. 제가 작가님 만나러 그때 일산을 한번 간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 자유로를 타고 네. 갈 때의 그 기분이랑 그리고 묘하게 거기서 거짓말을 계속 하시잖아요. 나 사실은 예, 소설을 쓰기 위해서 아, 일산이 아닌 딴 곳에 산다. 아, 예, 예. 그런 거짓말을 예. 했던 장면들이랑 이게 되게 작가님이랑 너무 매치가 잘 되면서 제가 거짓말을 그 예. 주인공이랑 작가님이랑 좀 매치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예. 예,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 예, 그 소설에 나오는 그 주인공하고 좀 닮았어요. 실제로요? 네, 막 이렇게 그 소설을 지금 읽으시는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네. 한 반 정도는 읽으셨겠죠, 그래도? 오실 때 그냥 오시겠지는 않으셨겠죠? 어쨌든 그 주인공 그 소설들과 계속 그 혼자서 속으로 군신군신하는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기 친구 빨리 가서 마감을 해야 되는데 네. 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차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거짓말... 그건 농담이었고요. 아니요, 거짓말 좀 늘은 것 같아요. 소설들 같은 거죠. 네. 소설 속에서 거짓말과 평소의 거짓말 상관없이요? 아니면 평소의 거짓말이? 이제 뭐 거의 뭐 지금 사는 게... 사는 게 소설인지. 그 지경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헷갈리는 그런 상황. 네, 지금 이러고 있는 것 자체도 지금. 어떠세요? 네. 오늘 이런 자리. 제가 기억나는 게 작년에 원더보이라는 작품 예. 그 낭독회를 할 때 산울림 소극장에서 여기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이 블록 한 30명 정도랑 같이 낭독회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 그때 가서 노래도 예. 불렀었고요. 지금 그래서 그 작년 봄에 네. 저 산울림 소극장은 좀 약간 그 뭐랄까 좀 이렇게 가까운 분위기여가지고 그때는 뭐 되게 영국적인 제가 좀 하게 됐고요. 그랬는데 지금 1년 한 반 정도 됐는데 규모가 네. 정도 커졌어요. 내년쯤에는 네, 내년쯤에 어떻게 될지 알게요. 세종 문화 회관이라 해야지. 지금부터 예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예. 예, 예술의 전당이나 뭐, 보통 웬만한 규모로는 이제 소화할 수 있는 카네기 홀이나 뭐 알버트 홀 정도 예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조 경기장이나 그렇죠. 저는 이 정도 못 채우거든요. 전 공연에도 이 정도 못 채우는데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제 관객들이었다면 정말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예, 한 3명 저희 팬이 계시는 걸로 확인이 되고 다 책은 읽어보셨어요? 아니 조금이라도 읽어보셨어요? 문제를 냅시다. 하긴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죠. 어떤 작품 제일 좋으셨어요? 하하하하 파주로 예, 네, 저도 그 영화 재밌게 봤습니다. 뭘 물어봐야 되죠? 저도 뭐 사회를 본 건 처음이에요. 결혼식 사회도 저는 안 봤거든요. 예, 네, 처음 사회를 보는데 작품에 대한 얘기를 어차피 작품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 아까 막 기다리면서 물어본 것 중에 궁금했던 게 얼마 전에 쓴 책이지만 그동안 계속 써오신 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런 시스템 제가 몰랐거든요. 2009년부터 썼던 그런 작품들이라고. 예, 예. 뭐 말하자면 이제 그 가수들이 싱글 앨범을 발매한 뒤에 네, 하죠. 그걸 모아서 이제 낸 앨범 전체로 내는 거 비슷한. 근데 또 팔려요 이게? 아니. 싱글로 계속 하시고? 아니 싱글도 타고 앨범도 사는 것이니까. 와. 아니 싱글로 제가 판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 싱글은 이렇게? 싱글로 판 적은 없고 싱글은 그냥 이제 발표만 한 것이고.
컴필레이션처럼 다른 어떤 문예지에 집어넣고 나중에 모아서 이렇게 굉장히 빨리 파악하시는 거예요. 네. 풀을 가지고 보여줘. 그래서 이제 그 이게 한 그 제일 마지막에 있는 소설은 네. 이상낙상이 이제 실리는 바람에 지난 소설집에 묶여야 되는 게 이제 2008년에 나왔고요. 그 외에는 이제 2009년부터 2010년부터 이제 2013년 거기까지 한 4년 정도에 걸쳐서 쓴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간지 발표하고 문예지에 발표한 뒤에 지금 좀 숫자가 많은 편이에요. 지금 11편이 묶였는데 요즘에 이렇게 많이는 이제 묶지 않는데 저는 팬서비스인가요? 지금보다는 제가 양을 많이 묶었어요. 그래서 지금 좀 10개는 넘어야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주님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보통 10개 넘는데 이게 네. 지금 그 보통 요즘 한 8개, 9개 묶거든요. 앨범이랑 비슷하네요. 요즘에 네. 음악 하시는 분들이 정규 앨범이라고 되는데 7곡 있고 뭐 MR 있고 뭐 그렇죠. 어쿠스틱 버전 있고 영어 버전 있고 이런 느낌인데 아, 네. 11곡을 다 하셨다는 네, 게 11곡을 넣었는데 이제 가격은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책이랑 이런 콘서트 형식의 티켓을 같이 해서 좀 비싸게 팔면 아, 기다리면서 둘이 사업 얘기를 5대5로 실제로 이 산책하는 이들의 다섯 가지 즐거움은 제가 방송 요즘에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한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방송이요? EBS에서 평일 1시 2시까지 정말 제가 어쩌다 보니까 단편 소설을 계속 읽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네, 안 보고 있지만 가끔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아무튼 이 작품도 그랬고요. 제가 재밌었던 거는 거의 대부분의 작품에서 암으로 한 명씩 죽는 것 같은 요즘 예, 드라마를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했는데 요새 그 뭐죠 저 일본의 그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나고 나서 이게 약간 묵시국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사회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무를 많이 하는데 소설을 이렇게 공무를 받아보면 그렇게 많은 이제 막 그런 사람이 죽는 거 그래서 뭐 좀비들이 가지고 쓰는 게 많고 네. 그리고 뭐 살인자들 네. 이제 요즘 추세인데 네. 저는 네. 이제 좀 이렇게 소박하다가 보니까 한 명 죽이는 걸로 그냥 이제 병 걸려서 죽고 이 정도 생각을 사람 그렇게 막 살인하고 이런 것까지 제가 못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네. 네. 근데 그 무슨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어떤 식의 슬픔과 네. 고통들이 저는 되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슬프시고 고통스러웠는지 뭐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어요, 사실. 네. 근데 이제 그 좀 약간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소설을 쓰던 시기가 이제 제가 40살 될 때예요. 40살부터 지금 44세. 44세. 네, 44세예요. 그렇게 네. 보이세요? 놀라운 일인데. 44세로 보입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내가 남자입니다. 하하하셨다네. 네, 그런데요. 44신데요. 그래서 어쨌든 네. 그 40살 넘기고 면서 보니까 그 전까지 제가 그 생각했던 것은 뭐 그 열심히 하면은 뭐 이제 우리가 잘할 수 있다. 네. 아예, 예를 들어서 뭐 노력하면은 뭐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삶을 살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근데 마음을 넘기고 나서부터는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법이 없으니까 세계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것이고. 네. 그 뒤에 이제, 어쨌든 제가 그 남아 있으니까 이 바뀐 세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고민을 한 거죠. 네. 그게 이제 말하자면 뭐 슬픔 같은 것들 어쨌든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제 나름대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게 처리를 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처리한다고 해서 이제 뭐 옛날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바뀌는 것은 없고. 네. 그런데 이제 이 처리를 할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없어요? 네, 슬픔은, 네. 슬픔이나 이런 뭐 고통 만약에 있다고 치자면 그건 이제 여기 들어온 상태고 이것이 없어진 상태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없어지려면은 누군가가 뭐 살아 돌아오거나, 네. 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게 없어지는 건데 말끔하게. 그래서 이제 말끔하게 없어지지는 않는 것이 상태로 이제 들어왔구나. 그게 이제 40살 이후의 어떤, 네. 삶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다른 어른들을, 저보다 이제 어른들을 이제 인생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네. 관찰하고 보면은 이 어른들이 이제 어느 시기가 지나면 약간, 네. 그 약간 뭐랄까, 해악적이라고 할까, 긍정적이라고 할까, 네. 그렇게 이제 바뀌는데 그게 아마 그걸 인정하면서부터, 네.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은 슬픔을, 자기 안에 들어온 슬픔이나 고통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걸 이제 요즘 계속 유심하게 보고 있는 중인 상태예요. 그래서, 네. 제가 보니까 그게 지금 소설가니까 이야기의 방식으로, 그리고 뭐 지튼 씨 같은 노래의 방식으로 이제 볼 텐데, 네. 저는 이야기의 방식으로 보면은 처리하는 그 형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아프다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픔에 힘든 것을 이렇게 뭐랄까, 네. 좀 남의 일처럼 남의 말하듯이, 네. 객관화해서, 예, 객관화하듯이. 그거는 이제 자기 거라는 걸 아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까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최근에 이제 그 발견이고, 그래서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이 책들이 나온 것 같아요, 이 책이. 네. 재밌는데요? 여러분 재밌죠? 네, 저희가 진지한 얘기를 어디까지 해야 되나 고민 좀 했었는데 좀 진지한 게 좋아요. 실제로 제가 며칠 전에 그런 가사를 썼거든요. 네. 슬픔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네. 이렇게 막 가사를 막 쓰고 하고 나서 이제 이 책을 읽었는데, 네. 좀 그런 게 좀 와닿더라고요. 뭐 다른 느낌으로 다 읽으셨겠지만 어떻게 하면 슬픔을 이겨낼 수 있을까? 또 듣고 보니까 슬픔을 이겨낸다는 것도 되게 어려운 문제고, 예. 처리보다는 약간 발효 같은 거네요. 슬픔이 내 몸에서 그치. 승화. 발효에서 재활용.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겨냈던 것 같아요, 슬픔을. 아우,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들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이기가 힘들어요. 재미없구나. 예. 이제 뭐 제가 보니까 그 40쯤 지나면, 네. 다들 이제 약봉지식도 제대로, 네. 다니고 저도 다니니까 밥 먹어보고, 네. 그래서 뭐 지내고 다니는 거죠. 네네. 자체가 뭐 그렇게 되고, 제가 이제 희망 같은 게 하나 있다고 치자면, 여기에도 이제 그 푸른색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에 보면 괴테 얘기가 나오는데요. 괴테, 네. 아니면 저기 간테 얘기가 나오는데 둘이, 아, 비슷해서, 네. 이름이 비슷해서, 네. 새로 끝나는 단테만 괴테만 형제들 같은. 그래서 단테가 나오는데 그 단테가 그 지옥편을 막, 네. 얘기를 하면서 인생은 70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35세가 가장 이제 끔찍한 나이인 거예요. 아, 전에요. 왜냐하면 이제 태어나기 전에는, 네. 중국에 있다가, 네. 이 세상에 이제 던져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인생 70을 하면은 35세까지 가고 나면은 이제 다시 이제 반환점이네요. 네, 반환점이니까 다시, 네. 천국으로 갈 수 있단 말이죠. 네. 제일 이제 안 좋은 게 이게 지옥에 떨어지는, 네. 나이인데. 아, 좀 괴로워요, 진짜. 아. 네, 그래서, 네. 그냥 깊숙한 곳까지, 네. 지옥이 9개가 있는데. 하나도 모자라서? 네. 9개가 있어요. 네. 제일 안쪽까지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35살에.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나아져요, 이렇게. 나아져요, 이제. 네. 이제 희망이 있다고 치자면 이제, 네. 나이 들면은 좀 나아진다는 거라는 잠깐 저는 지금 나아지고 있는 중이고, 지금 수명이 늘어나면서, 네. 그
단테 때는 35세. 지금은 45세야. 지금 이제 45세.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35세 때 이렇게 가 있고 네. 밑바닥에서 한 10년을 지난 뒤. 35세. 무슨 세계 경기도 아니고 밑바닥 그렇게 오랫동안. 네. 아, 네. 불황이 되게 오래되는군요.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한 글들을 또 어때요? 이 작가님 입장에서는 네. 이런 팬들의 존재가 어떠세요? 팬이 이제 예. 아, 뭐 돈 받으러 오신 건 아닐 테고. 계시네요. 예. 아 근데 이제 뭐 사실 뭐 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걸 하자고 해가지고 출판사에서 제가 안 한다고 했어요. 서운해. 싫어 이런 걸 보냈어요. 문자 받고 왜? 이제 제 의사는 못 살려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뭐 어쨌든 제가 싫어하는 이유는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 때문에 워낙에 이렇게 네. 앞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뭐 그런 상황이어서 싫다고 하긴 했는데 어쨌든 책이 나오면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으면 계속 그 대기는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제 제일 하고 싶은 게 소설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네. 3분도 쓰는데 3문을 쓰는 이유도 소설을 쓰기 위해서 3문을 썼거든요. 그래서 뭐 계속 그런데 소설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내가 소설을 쓰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큰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네.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뭐 경제적인 도움이든 아니면 뭐 정신적인 뭐 지지든 어쨌든 제가 또 다음 소설을 막 쓰고 싶다라는 네. 그 욕망을 불러일으켜 주시니까 이런 때가 아니면은 어쨌든 뭐 제가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할 기회가 잘 없고 네. 또 뭐 길거리에서 만나면 막 도망가고 이러게 되면 좀 쑥스러워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뵙게 되면 이제 좋죠.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저희도 고맙죠. 네. 저도 참 고맙고 항상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소설 자체 재미는 어떤 거예요? 소설을 쓴다는 게 그렇게 재미있을 수 있는 건? 아, 그래요? 네. 막 혼자 쓰다가 막 웃으세요? 재밌어. 재밌어. 그런 어떤 게 있나요? 다 쓰고 나서 춤을 추게 됐어요. 우와. 너무 훌륭한 게 있어요. 어떤 작품이에요? 요새 그 뭐 얘기 많이 해서 다 아실 텐데 다시 한 달 가서 설산 농어맨이라는 작품인데 그거 쓸 때는 제가 그 이제 한 긴 작품이에요. 네. 한 200년 정도 되는데 쓰다가 이제 마지막에 한 문장 정도가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문단을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제가 안 썼어요 일부러. 하루 정도 묵혀놓으셨군요. 네, 묵히는 게 아니라 쓰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쓰고 나면 끝이 나니까 그래서 안 쓰고 있다가 다음날 그 새벽에 이제 쓰고 나서 너무 좋아서 춤을 췄는데 네, 근데 이제 뭐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괴롭죠. 대부분의 경우는 뭐 네. 아 힘들고 때려치우는 내가 안 썼으면 좋겠다 네.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앞에 뭐 많은 시간들이고요. 근데 그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이제 내가 쓰고자 하는 것들을 뭐 다 써보고 나서 그때 이제 알게 돼요. 내가 쓰려고 했던 것들은 아니다.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되고 아, 그래요? 그 뒤에 이제 쓰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쓰는 것들이 이제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것들을 쓰기 네. 때문에 그게 이제 그 경험이 이제 너무 이렇게 쾌감이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이런 걸 쓰지라고 생각하는 쾌감이 약간 낯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게 저는 뭐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평상시에 제가 저하고 이 소설을 쓴 저하고는 다른 네. 되게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소설 쓰려면 한 며칠 동안을 계속 이렇게 틀어박혀서 네. 계속 한단 말이죠. 옷은 좀 입고 쓰세요? 아 난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따뜻하게 입고요. 근데 네. 여름에는 아니 여름 에어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원시적으로 글을 쓰고 있는데 네. 근데 어쨌든 그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의 나보다 이 소설을 한참 쓰고 있을 때 나간 직전에 내가 훨씬 괜찮아요. 섹시하고 말하는 거고 땀 먹으면서 네, 땀 먹으면서 춤도 추시고 보고 싶습니다.
본 사람이 거의 없겠네요, 사실. 그게 없죠. 네. 있을 수가 없겠죠. 누가 네. 알겠습니다. 뭐 제가 콘티가 없어가지고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진행 이렇게 해도 되죠? 네, 저도 그저께 연락을 받아가지고 아, 넘어가면 되나요 이제? 일단 넘어갈게요. 아까 노래 나왔었잖아요 중간에. 4월의 미 이런 거 있었죠. 그 노래를 만드신 어떻게 해서 그 노래를 만들게 된지 모르겠는데 만드신 분께서 오늘 또 같이 낭독과 이런 걸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지금 소개를 하면 되겠죠? 네. 네, 나와주시죠. 저와 함께 이 신촌과 홍대에서 음악을 하고 계시는 이아릭 씨 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노래 되게 잘 들었습니다. 네. 만드는 동안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시간이? 그 문장을 읽는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노래가 그 네. 순서를 읽고 썼는데요. 바로 떠올랐어요, 그렇게? 순서 자체가 거의 하나의 노래 같았어요. 와. 네. 노래 제목보다 더 어떻게 이렇게 노래 같은 노래를 쓰시는 거죠? 성원의 외침으로 쏘. 그래서. 네. 네. 아니, 네. 네네. 네. 네, 그래서. 편하게. 어떻게 그렇게 쓰시냐는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노래 하실 건 아니시죠? 반주 드릴게요. 그 소설 속에서 어떤 예. 음악적인 면들이 되게 뛰어나시다는 평가를 제가 하는데요. 어떻게 그런 것들이 묻어나오는지 음악 덕후이신지 뭐 이런. 아니 물론 이제 두 분의 덕후고요. 두 분을 아주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제가 음악적인 감각이 좀 늘어났으면 그런 이제 많은 분들 그래서 네. 좋아해서 돈도 네. 받기도 한데요. 네. 아, 그렇지만 제가 뭐 이 소설을 왜 그런 것도 인가요? 네, 저는 음악적으로 들었고요. 네. 이게 목차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게 다 곡 순서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아, 네. 네. 아, 네. 노래 같은 느낌. 이게 음악하는 사람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렇게 네. 더 느꼈나 봐요. 네. 그리고 제목도 음표가 나오고 네. 그래서 또 그렇게 그 들었는데 네. 듣자마자 바로 이렇게 저는 이제 이거 취업 때는 꿈이 없죠. 네, 저. 예, 좀 미음도 복잡해요. 근데 딱 듣자마자 계속 그 이렇게 계속 흥흥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쉽죠. 네. 다 어렵더라고요. 아, 네. 감사했습니다. 네. 이쯤에서 한번 노래를 네. 이미 기타를 들고 계시는. 네. 노래 한번 배워볼까요, 우리가?
어, 너무 귀여우신데요? 진짜 44살로 진짜 안 보입니다. 네. 네. 진짜 정말 네 좋습니다. 이거 정말 네. 책을 읽어보셨어요? 이 책 다른 글들요? 사월의 비 말고. 사월 저는 네. 사월의 비 친구들만 10번 봤어요. 10번? 네. 10번 읽어보셨어요? 사월의 비 친구들. 이겼다. 누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그 인물 중에? 당연히 아 저는 그 마지막에 나온 정 감독. 아 정지훈 감독. 네, 그 아들. 왜요? 그냥 영화 감독 그, 좋아하시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뭐랄까 그 이모를 보고 영화를 하겠다 이모의 정수리를 네. 보고 슬픈 정수리를 보고 영화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사실은 음악을 하게 된 게 어떤 영화 배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우연하게 어떤 시작을 하는 시점이라는 건 되게 우연한 그런 뭐랄까 사연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느낌이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그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분이 사실은 이 다음 소설, 다음 소설의 어떤 이야기들을 엮어버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그랬나 봐요. 한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점점 있다 보니까 인물이 그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소설 중에 제일 잘생긴 남자예요. 네. 그렇군요. 네. 잘생겨야 됩니다. 본문 낭독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준비를 하셨죠? 네. 네. 한번 같이. 네. 같이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공공과는 김치 밥 먹을 거지? 이모가 내게 말했다. 공공과도 한자 공부는 많이 하거든요. 요리를 먹는 동안 그는 27년 전 그날 그 중국집에서 나온 직후부터 병원에서 정감독이 죽을 때까지의 일들에 대해 얘기했다. 그 다음에는 시간을 거슬러 이모가 서귀포에 살던 시절과 처음 정감독을 만날 때의 일들에 대해서 얘기했다. 자기 아버지에 대한 자료를 모으는 게 목적이었으므로 그는 이모의 말을 모두 녹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차 물어보면서 확인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나는 배가 불어서 터질 지경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짬뽕을 먹어야겠다는 것이었다. 그가 종업원에게 1인분을 두 그릇에 나눠달라고 주문했다. 그때 짬뽕 먹을 때 저는 계속 선생님만 보고 있었는데 선생님은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으셨어요. 먹는 내내 선생님 정수리께를 보는데 뭔지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슬픈 마음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전 어머니를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영화든 소설이든 뭔가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어요. 선생님 그 정수리 보면서. 그때 그 짬뽕 맛이 나려나 모르겠어요. 그와 헤어져 예래동으로 돌아가는 길. 마지막 도미누스를 정지훈 감독과 사이좋게 나눠 마신 팬 이모는 뒷좌석에 앉아서 아버지와 아들이 어쩜 그렇게 생김새나 말투나 행동거지까지 비슷하느냐는 둥 그 사람을 보니 참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한 것 같아 다행이라는 둥 내일 당장 정지훈 감독의 영화를 봐야겠다는 둥 대꾸도 없는데 혼자서 중얼거리다가 이윽고 잠들었다. 이모가 중얼거리는 동안 나는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아스팔트와 가끔씩 가로등으로 밝아지는 도로와 그 불빛들 바깥에 어두운 밤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 어둠 속 어딘가에 있을 바다와 숲과 산을 생각했다. 그리고 호수와 안개와 구름을 또 태풍과 소나기와 빗줄기를 그리고 4월의 미와 7월의 소를 거쳐 짬뽕을 생각했다. 짬뽕 얘기가 네. 전 되게 와닿더라고요. 네. 네.
제주도에서 짬뽕을 제가 그 우도에서 한번 전복 짬뽕을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혼자 가서 이렇게 먹다가 고량주를 한 병 시켰는데 혼자서? 네, 너무 양이 많은 거예요. 고량주에 보면 이과도주라는 작은 거 있죠? 네. 시켜서 한 3분의 1 먹으니까 더 이상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저 말고 한 분이 또 여자 여행객이 혼자 오셨어요. 네. 옆에 앱을 앉으셨는데 이거 너무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혼자 드시라고. 근데 오해할 것 같은 거 있죠? 있어요. 네. 그거 드리고 나오고 싶은데 네. 그래서 그냥 버리고 나왔던, 그냥 놔두고 나왔던 기억이 제주도와 짬뽕을 생각하면 계속 그게 마음이 안 거예요. 제주도 그 서귀포시 정방동 네. 거기 가면 진짜 이 함석 지붕이었던 집이 있나요? 아, 예, 집이 한 채 서 있고요. 네. 그 지금 주차장 옆에 이렇게 지금 이제 커다란 판이 있는데 그 집은 이제 전에 이래서 제가 좀 안 지는 것도고 지금 위치를 봤을 때 이제 바다가 보이는 집이 필요했었고 오래된 마을 있는 집이 필요해서 이렇게 이제 물색을 복근처럼 물색을 하고 다니다가 살 것처럼. 아, 네, 그래서 이 집이 어울리겠다.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지적도를 보고 이제 무단으로 그냥 지금 쓴 거예요. 실제로 가신 건 아니고요. 가보셨죠? 아, 가보셨어요. 네, 가보죠, 가보죠. 그 정도면 정말 영화도 한 편 나올 수 있는 길. 네, 거기서 이제 걸어서 이렇게 그 길에 이제 이렇게 저기 앞바다 쪽으로 이렇게 나는 길인데 뒤로 좀 올라가가지고 그 이중석 거리라고 있거든요. 아, 예. 그 이중석 거리 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거기에 이 반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개짬뽕이에요. 개? 네, 네. 옆으로 기어다니는 거예요. 얘를 그날에는 통째로 넣어주는 짬뽕인데 사실은 이제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말 때문에 짬뽕이거든요. 짬뽕 한 그릇을 먹는다는 말이 저기 정말 넘쳐서 썼는데 네. 사실은 그 집은 덕성은 그 짜장면으로 유명하지. 아, 예. 가시면은 개짬뽕이랑 짜장면 드시는 게 전통의 음식을 먹는 거고요. 개짬뽕은 이제 약간 이제 이 육지에서 온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해물을 기대하잖아요. 육지에서. 맞아요. 게를 넣어준다. 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짜장면 드시는 게. 와, 진짜 생각보다 실생활이 너무 안나지네요. 네. 아까 삶이 소설인지 소설이 삶인지 모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저희가 아까 했어야 됐는데 작가님의 낭독을 제가 너무 건너뛰었거든요. 그걸 다시 돌려서 하겠습니다. 작가님이 지금 낭독을 원래 두 번 하셔야 되는데 한 번 하는 걸로 지금 넘어가는 분위기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두 번 다 하겠습니다. 아니요, 두 번 다 하겠습니다. 한 번만 듣고 됩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경상도에서 20년을 살았고요. 아니요, 완전 귀여워요, 제가 진짜. 아니, 그 작가님의 낭독 팬들이 있더라고요. 경상도 분들이. 귀엽대요. 저 부산에 갔더니 부산 팬들이 아니 부산 팬들이 팬들이 부산 팬들이 예. 서울말 잘하신대요. 자 그러면 서울말씨로 낭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말로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올 여름에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여행을 갔다 오면서 이제 찍은 그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시라고 제가 낭독하면 저한테 귀를 기울이면 부담스러울까봐 그래서 영상을 틀고 좀 할게요. 5. 우리 가족의 역사책에 우리는 엄마의 글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맹렬하게 프라이드 치킨을 먹고 돌아온 뒤부터 엄마는 밤이면 식탁에 앉아 뭔가를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냥 글적이는 글 같은 것이었다. 부끄럽지도 않은지 글을 쓴 공책을 그냥 식탁에 펼쳐 놓았으므로 우리는 엄마가 쓴 글을 읽을 수 있었다. 거기에는 이런 글들이 적혀 있었다.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겠지만 우리 머리 위에는 거대한 귀 같은 게 있을 거야. 그래서 아무리 하찮고 사소한 말이라도 우리가 하는 말들을 그 귀는 다 들어줄 거야. 그렇다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맺어주거나 내 안에 가득한 슬픔을 없애준다는 뜻은 아니니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그저 크고 크기만 한 귀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런 귀가 있어 깊은 밤 우리가 저마다 혼자서 종을 그리는 말들은 외롭지도 슬프지도 않은 거야. 엄마가 쓴 글들은 점점 어려워졌는데 나중에 우린 그게 시라는 걸 알게 됐다. 그제야 우리는 엄마가 중학교 시절의 꿈을 다시 찾았다는 걸 알아차렸다. 내성적인 쌍둥이와 말 못하는 자피아의 엄마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하느니 그래서 자기 인생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하느니 그냥 아무 공책이나 가져와서 거기다가 행을 바꾸고 가면서 뭔가를 쓰면 여중생 시절의 꿈을 이루는 것이라는 걸 엄마는 깨달았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쓴 최초의 시가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닐지니다. 우리는 역시 이 시도 우리 가족의 역사책에 남겨 적었다. 단 하나의 여름은 가고 이제 세상에 나온 지 사흘째의 가을 바람개비의 푸른 원 안에 든 하늘 아이는 성류처럼 웃는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닐지니 보이는 것을 누가 더 바랄까. 시라는 건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다. 바람개비의 푸른 원 안에 든 하늘이라는 건 그날 밤 북상하던 제4호 태풍을 뜻하는 것일까. 아이가 성류처럼 웃는다는 건 또 무슨 소리일까. 그리고 왜 보이지 않는 소망만 진짜 소망이란 말일까. 우리는 마트에 가서 석류까지 사서 먹었지만 석류처럼 웃는다는 게 어떻게 웃는 것인지 여전히 잘 모르겠다. 대신에 우리는 그 석류가 일어나서 온 것이라는 걸 알게 됐다. 입에 넣고 석류알을 하나하나 터뜨리며 그 먼 나라를 상상했지만 일어나 대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다. 그 한편의 시로 엄마가 오랜 소원을 이루었다며 태우의 삶은 강아지가 구했다. 그날 저녁 치킨집에서 계산하고 돌아섰는데 바로 옆에 서 있던 태우가 사라지고 없더란다. 워낙 가만히 놔두면 다른 곳으로 도망치는 아이라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는데 엄마가 그만 실수를 한 것이다. 엄마는 정신없이 밖으로 나가 길거리를 둘러갔다. 태우는 치킨집에서 10여 미터 정도 떨어진 애견센터 유리창에 코를 박고 있었다. 태우는 마치 강아지의 용기가 느껴진다는 듯이 오른손을 유리창에 대고 있었다. 유리창 안에는 몰티즈 새끼가 몸을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다. 인간을 포함해서 살아있는 동물에 대해 태우가 관심을 보인 건 그게 처음이었다. 엄마가 가까이 다가갔더니 유리창 안에 있던 몰티즈가 눈을 뜨고 태우를 찾아왔다. 태우가 좋아했다. 다음날 담당 의사에게 문의한 엄마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큰 변화이니 태우에게 강아지를 사주는 게 좋겠다는 대답을 드렸다. 강아지를 사러 다같이 다시 갔을 때 놀랍게도 태우는 전날 본 강아지를 알아봤다. 태우는 그 강아지를 품에 안았다. 엄마가 눈물을 흘렸다. 그날 저녁 엄마는 부엌 식탁에 앉아 이런 글을 썼다. 들리지 않는 목소리, 보이지 않는 길, 잡히지 않는 손, 우주는 한없이 넓다고 했으니 어딘가에는 그런 것들로 이루어진 세계도 분명히 존재하리라. 그런 곳에서는 보이는 길은 우리를 어디로도 데려가지 못하리니 그런 곳에서는 모두들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소망하는 곳에 이르리라. 심지어 우리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만약 우리가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듣고 보이지 않는 길을 걷고 잡히지 않는 손을 잡을 수만 있다면. 네, 다들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음악도 참 아름답고요. 영상도 아까 시작하기 전에 봤는데 끝없이 바람개비가 예. 돌아가고 있어요. 오늘 읽으신 작품이랑 또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특별히 읽으신 이유가 있나요? 바람개비가 네. 나와가지고요. 네. 제가 중국에서 갈 때 이제 찍은 화면인데 저 멀리 바람개비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찍기 시작했어요. 찍었는데 그렇게 많이 있을 줄은 이제 전혀 몰랐고. 그리고 이제 좀 여기서는 좀 들 나오는 것처럼 하는데 그 실제로는 너무 압도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바람길이가. 그래서 약간 와 뭐랄까 바람이 불면 네. 바람이 돌아가잖아요. 바람길이가. 그렇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희망스럽게 보일까요? 희망스럽게요. 예, 희망적으로. 바람이 불면 바람길이가 돌아가는 게 당연한데 여러 개가 있으니까 되게 뭔가 이렇게 가슴이 그냥 벅차오르면서 뭔가 발전되는 듯한 느낌이 네. 드는데 근데 어쨌든 네. 그걸 이제 찍어왔어요. 그래서 찍어와서 저 영상을 보니까 볼 때마다 이제 좋았어요. 기분이 네. 좋아서 이제 음악을 넣고 네. 이제 봐야지 혼자서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같이 보게 됐네요. 예, 같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제 저 이 부분을 이제 좋아하는 이유가 네. 여기 엄마가 쓴 글들이 이제 제가 다 쓴 글이죠, 사실은. 아, 그래요? 네. 엄마가... 시도 쓰세요? 네네네. 네, 네. 엄마가 쓰지 않을 테니까 제가 이제 다 썼단 말이죠. 아니, 뭐, 원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예. 강하나의 여름은 가고. 예, 네, 원래 있는 거 쓰면은 이제 뭐 또 이렇게. 뭐 취향도 또 정말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시도 등단 안 쓰세요. 알죠. 얼마나 작가님. 아, 예, 아,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이 쓴 글들이 네. 좋아서 네. 이제 아, 참 좋구나. 제가 쓰긴 썼는데요. 사실은 그 엄마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제가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썼다고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정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성실하고 소설하고 지금 왔다 갔다. 재밌는 게요, 근데. 예. 저도 한 반 정도 읽었지만 작품들마다 한 명씩 어떤 네.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뭐 처리하진 못했겠지만 그걸 같이 이렇게 또 잘 살아가는 네. 여자 남 여자 어른이 항상 나오더라고요. 엄마나 이모나 뭐 선생님이나 예보관이나 계속 그런 성인 여자분들 주고 고객층을 좀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연령대가 좀 높아서요. 네,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좀 아닐까요? 제가 이제 고객을 타겟 포커스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약간 연령대가 비슷하실 텐데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저는 여자라는 그 존재를 되게 좋아해요. 아,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자라는 존재를 좋아해요. 여성적인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좀 남성적인 걸 좀 이렇게 맞추적인 거예요. 예, 맞추적인 걸 못 견디거든요. 사실 두 사람이 만나면 이렇게 위계를 잡고 네. 누가 이제 위쪽의 사람인가 파악하고 그게 이제 남자들이 이제 보통 하는 일이거든요. 낯선 사람 둘이 만나면 이제 그걸 하는데 그걸 정말 못해요 저는. 그래서 항상 저는 제일 밑에 있어요 위계에서. 제가 너무 밑에 할게요. 하나 제가 있지. 제가 그게 그냥 제일 밑으로 가는데 그래서 워낙 그 잘하지를 못해가지고 네.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항상 그래서 동경하는 게 이제 여자들의 세계를 동경 뭔 소리야? 그래서 메이크업 잘하는 사람 만나서 그게 참 부러워요. 그렇게 네. 이제 감정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공감하고 뭐 그다음에 말로써 이렇게 네. 어떤 걸 풀어가는 게 참 부럽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또 이제 연도가 좀 있으신 여자분들 그 뭐 이모나 뭐 어머니 이런 분들이 이제 보여주시는 그 너그러운 그 네. 태도, 개방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약간 해학적인 예, 예, 정말 부러워요. 좀 그 할머니들이 진짜 재밌죠. 예, 훌륭하신 분이다. 네. 최고의 인간이 아닐까. 성인 예, 최고의 사람 중에서는 예. 그 반해서 이제 남자들의 그 말로는 좀 슬프죠. 네. 네. 그렇게 보면 정말 되게 그 현대 철학적인 의미까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남성성의 종말과 떠오르는 여성들의 어떤 현대사회가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거예요, 여자들 중에. 저희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되게 찌질하게 말년을 맞죠. 아, 저는 이제 여성. 아니요? 예, 저 할머니 쪽으로 가려고. 아, 김현수 할머님은 그쪽으로 가셔서 또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실 거고. 저도 그 길을 따라가요. 같이 가시죠. 제가 보면 그 따님이나 이렇게 또 가정에 계시는 그런 모습을 가끔 제가 본 적이 있잖아요. 네. 어머님 같으세요. 형수님이 더 아버님 같고 네. 약간 열무의 어머님 같은 예, 제가 딱히 무슨 예.
어때요? 여성분 입장에서는요? 아리오 씨는 그런 지점들이? 네,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여성스러운 느낌이 느껴져요. 그리고 정말 엄마로 비밀 계셔서 시를 쓰듯이 네. 그 마음을 정확하게 또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누구보다 잘 여자들의 마음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네. 그러면 여성 입장에서 읽었을 때 이 남자 너무 여자에 대해서 잘하는데? 라는 느낌을 받으면 네. 예를 들자면 뭐 예. 여러분 좋아하시는 가을방학 네. 정발빛이나 예를 들어서 네. 그런 걸 느끼면 어때요? 너무 유명하신 것 같아요. 네. 그분은 정말 남자죠. 스쿠시죠. 네. 김현수 할머님께서는 약간 좀 마음으로 어때요? 그러면 마음으로 이해하신 것 같아요. 이 남자 너무 매력적이다 이런 느낌이 드나요? 아니면 이 남자 이상해 이런 느낌이 드나요? 그 이상하다는 느낌이 안 들죠. 매력적이다? 매력적이죠. 저는 약간 언니 같은 남자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질문을 다 섹시한 쪽으로 섹시한 쪽으로 몰아가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 아무튼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성의 마음을 잘 아신다. 네, 저도 배워야 될 점인 것 같고요. 그러면 낭독 2 한번 가볼까요? 힘드실 때 벌써요? 네. 아니 이거 좀 토크를 좀 하다가 그럴까요? 맞다 맞다 아랫씨 노래를 한 곡 더 하시기로 하셨어? 네 한 곡만 하겠습니다. 길게 이번엔 해주실 수 있겠죠? 길게 네 아까처럼 그렇게 짧게 했고요. 너무 짧았어요. 저도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정신 감독처럼 어떤 한 배우 때문에 음악 가게 됐거든요. 리본 피닉스였고요. 화공소리 제주에 나왔던 그 리본 피닉스라는 노래 선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내가
연도 한 3개 들을까요?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노래 한 곡만 하시는 거예요? 네? 노래 한 곡만 하시는 거예요? 노래 아까 4월에 미 하셨잖아요. 아, 4월에 미? 네, 아까 키스 아, 잠깐만. 저는 오늘 사회자로서 처음 데뷔하는 어떻게 이 곡을 잘 안 되니까 축하드립니다. 할게요. 제가 요즘에 근데 곡을 발표한 게 없어서 어제 쓰신 것 같아요. 뭐지? 아 사회자에 이어 노래까지 아, 진짜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준비를 안 해요. 커피 거품 같은 목소리 진짜 되게 저는 뻔한 얘기지만 이걸 읽으면서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노래 중에 You Make Me Feel Alright 한다는 어떤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먼 거리를 걷다 지친 마음이 어둠 속에 눈물을 감추고 어디선가 다친 상처들이 벌거벗은 채 세상을 만날 때 You make me feel alright You make me feel alright 고단한 저 노래했으니까 이제 이하림 씨가 사회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정말 지금 오시는 게 너무 기다리는 그래서 잠깐에 난동투 난동투 난동투
마찬가지로 저 영상 틀었어요. 저희가 목소리보다는 영상을 보시라고요. 준비를 했고요. 그 뒤에 이제 제가 작가의 말을 쓰는데 작가의 말은 이제 뭐 이란 간 이야기와 그 야자드 뭐 불빛 보던 이야기 뭐 그런 걸 썼었는데요. 그 야자드 불빛을 찍어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불빛들을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12년 12월 3일부터 깊은 밤이면 그 동네 빈집들에서 전체 불명의 불길이 솟구치기 시작했다. 세입자들은 언제 그 불길이 자신의 집으로 옮겨 붙을지 몰라 밤새 잠을 설치 않았다. 그런 세입자들 중에 동욱과 한명도 있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들은 한참 늦게 도착해서 소방관들이 주변을 정리하는 걸 구경하다가 돌아갈 뿐이었어요. 민희가 말했다. 주민들이 농협들 짓이라고 해도 제대로 조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경찰들이 동욱이를 잡아가서는 기자들 앞에서 영세 강화범인이 사이코패스는 떠들어대는 거예요. 민희의 목소리가 내 고를 울렸다. 관자놀이가 지끈 그르며 아팠다. 그러면 그때 빈집에 있다가 갇혀서 불에 타 죽은 세 사람이 불을 지르고 다녔다는 거니 민희는 입을 다물었다. 그건 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불을 질렀는지 그냥 노숙자들이었는데 동욱이가 착각했는지. 하지만 집 근처에나 불을 끄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건 맞아요. 어쨌든 동욱이는 자기 할 말을 한 거예요. 나는 맞은편에 앉은 아이를 가만히 쳐다봤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민희라고 했니? 내가 말했다. 민희야, 그렇다면 더구나 우리가 그런 사실을 탐문서에 담아 판사에게도 제출하고 언론에도 알려서 진실을 밝혀야 하지 않겠니? 민희는 원망에 가득 찬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진실을 밝힌다고 한들 달라질 게 뭐가 있나요? 민희가 말했다. 말씀하신 대로 죄 없는 사람들이 자그마치 3명이나 죽었잖아요. 동욱이는 4년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달라지나요? 무기징역 기능 조금 나아진 건가요? 10년이 하면 판사님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면 춤이라도 춰야 하나요? 맞아. 창밖으로 불길이 치솟은 자국이 그대로 남은 단층 집 옆에 차를 세운 뒤 골목을 따라 걸어가면서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맞아, 민희야. 무엇이 달라지겠니? 달라질 건 하나도 없어. 같이 살던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남은 집은 부서지고 또 불타버린 이 동네가 다시 예전으로 불빛들이 반짝이던 언덕의 시절로 되돌아갈 수도 없는데 하물며 탐문이라는 폐허가 된 그 동네 앞에서 나는 무기력했다. 나의 이런 무기력 위에 뉴타운은 신도시는 새로운 세상을 건설해 터졌다. 그날 저녁 술 취한 나는 무척 많이 슬펐다. 눈이 벌개지도록 콧물 눈물 다 짜증이 울었다. 동욱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구치소에서 접견신청서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적다가 관계란에서 펜을 멈췄다. 마침내 봄이 찾아왔고 새학기가 시작됐고 세상의 모든 중학교 2학년들은 3학년이 됐고 동욱은 퇴학 당했으며 내가 담임을 맡기로 한 바는 다른 교사에게 재배정됐다. 이제 우리는 어떤 관계도 아니었다. 나는 뭐라고 쓸까 고민하다가 친구라고 적었다. 그저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관계. 접견 신청서를 접수하던 친구 직원이 나를 보더니 무슨 친구냐고 한 번 더 물었다. 나는 얼마 전까지는 담임 교사였다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럼 사제 관계군요 라고 말하더니 그가 내가 적은 친구라는 글자에 줄을 그었다. 그냥 놔두세요. 지금은 아니니까 라고 내가 말했다. 학교 그만두신 건가요? 라고 그 직원이 또 물었다. 나는 대꾸 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만둔 건 내가 아니라 동욱이었지만 어쨌든 학교를 그만둔 건 맞으니까. 연애 순서는 40회 차 있다. 30분 정도 시간이 남아서 나는 대기실로 갔다. 의자에 앉아서 케이블 TV로 재방송되는 주말 연속극을 보고 있으려니까 문득 신청서에서 본 관계라는 단어가 떠올랐고 그렇다면 여기 모인 사람들은 모두 죄를 지은 사람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있다는 얘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4시가 되어 나는 40회차, 41회차 면회자들과 함께 12호 면회실로 들어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기다리니 수의를 입은 동욱이 나왔다. 그
학교와 마찬가지로 동욱은 견학했다는 듯 웃음을 지어버렸다. 우리 사이에는 투명한 벽이 있어 우리의 말들은 그 벽을 넘어가지 못했다. 교도관이 마이크를 켰다. 나는 이제는 뿔뿔이 흩어진 2학년 후반 아이들의 이름으로 탄원서를 작성해서 국회의원실과 법원에 제출했으면 너무 걱정 말라고 말했다. 어떻게 지내느냐니까 동욱은 반성문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정말 반성한다고 묻자 동욱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정말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럼 잘 됐다고 내가 말했다. 아는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눈 조금의 소년범이라 형이 줄어들 수도 있어 생각보다는 일찍 출소한다고 하더라 라고 동욱에게 말했다. 생각보다 일찍이라면 아마도 오늘 제가 모르겠다. 어쨌든 변호사는 소년범은 어떤 최고형은 15년이면 그걸 그대로 받는다고 해도 30살 전에 나오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동욱은 너무나 평범한 14살의 외교를 하고 내 말을 들었다. 그러니 희망을 버리지 말고 교도관 선생님들 말씀도 잘 듣고 하던 공부도 계속까지 말하는데 면회시간 10분이 지나고 마이크가 꺼졌다. 면회실에서 나온 뒤 나는 영치공으로 얼마를 넣을까 고민하다가 한쪽에 있는 컴퓨터로 재소자들에게 편지를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나는 마이크가 꺼지지 않았다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했을까 생각했다. 공부도 계속해서 검정고시도 치고 또 대학도 가고 출산 뒤에는 직장도 구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런 생각들 끝에 나는 어떤 불에 대한 생각이 이르게 되었다. 깊은 밤 어둠 속에서 일렁이는 어쩌면 속죄와 정화의 연소일지도 모를 외로운 불. 이제 그 불은 내 안에서 환기의 불이 되어 나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내가 죽는 순간까지도 그 불은 꺼지지 않으리라. 크기에 비하면 15년이란 얼마나 짧은 시간일까. 거기까지 생각했을 때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섰다. 그리고 내가 주춤거리는 사이 다른 젊은 남자가 그 자리에 앉았다. 그때까지도 나는 15년이란 얼마나 짧은 시간일까 생각하고 있었다. 감동 문자입니다. 와우. 힘드시죠? 네, 힘드네요. 네. 근데 아마 읽으시는 분들이 네. 이 정도의 호흡으로 또 읽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그랬고 네. 단어 하나하나가 네. 가슴에 박히는 느낌이랄까. 아, 그쵸 네. 여러분? 세 명 팬들 아니세요? 네, 너무 감동받으셔가지고 지금 다들 또 많이 계셨군요. 동욱이라는 그 작품에 있는 내용이었고요. 어떤 뭐 특별한 게 있나요? 글쎄요, 동욱이라는 것은 이제 그 중학생 이름인데 네. 중학생이 이제 불을 질렀단 말이죠. 불을 질렀죠? 네, 불을 질러서 세 명이 이제 죽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중학생은 전혀 그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고 네. 이 중학생의 친구들도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네. 마땅히 죽을 사람은 죽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뭐 재개발과 관련되어서 네. 뭐 이렇게 불을 지르고 다니는 사람들을 네. 내가 이제 오인해서 그 사람인 줄 알고 이제 노숙자들을 죽였다 뭐 이렇게 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아 이게 쓰면서 쓰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이제 이 그 동욱을 쳐다보는 바라보는 이제 담임 교사의 시각인데 네. 아 이 정말 그 절망감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동욱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리벽 뭐 저쪽에 있는 어떤 네. 친구 그리고 자기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뭐 그런 이제 절망감 속에 있는 그 과자였기 때문에 제가 쓰면서도 되게 막 이렇게 숨이 막힌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문단을 이제 안 끊고 계속 뭐 대화도 다 간접 대화로 다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약간 이렇게 숨 막히는 그 느낌, 네. 답답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네. 이제 그렇게 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읽어봤더니 아, 너무 숨이 차네요. 네, 실제로 숨을 쉴 수가 없는. 그걸 확인해 보신 적부터 아, 예. 낭독을 고르신 거. 좀 확인이 되네요. 네. 네.
한 번 쉬는 게 있어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예. 그 중간에 제 그 교도 간 10분이 지났다고 끊었기 때문에 잠깐 네. 쉴 수가 있었죠. 그런 생각들 끝에. 네. 아리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저는 수막해. 네, 여기 불빛을 계속 따라가고 네. 보고 있었는데 멀미가 네, 정말 흔들리는 불빛 안에서 멀미와 함께 숨막힌과 함께 네. 나중에 불이 약간 가슴에 들어오면서 연소되는 느낌을 할까요? 연소.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에 나오는 작가의 말에 네. 지금 야즈드 불빛 네. 저기 야즈드가 이란에 있는 도시죠? 네, 이란에 있는 도시고요. 네. 그 제가 불빛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불빛이 아니었어요. 사실 말씀드리면 이제 내가 가봤던 불빛이 아니라 지평선에 있는 도로의 가로등 예, 가로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막이니까 지평선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도로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불빛이 길게 있었는데 우리가 내려가면서도 저게 불빛일 수는 없다. 지평선 전체가 지금 환한데 불타오르는 것처럼 어떻게 저렇게 큰 도시가 있을 리가 있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네. 역시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생각을 때때로 잘 맞아요. 근데 이게 좀 감동적인 게 그게 야즈드의 불빛이라서 네. 혹은 불빛이 아니라고 해도 근데 내려가는 동안 저에게 너무 좋았어요. 야즈드의 불빛일까 아닐까 이제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의심이 들긴 했지만 네. 그러지 말자. 저는 야즈드의 불빛이라고 믿자. 네. 라고 이제 우리끼리 합의를 봤어요. 그게 좋아요. 네, 저것은 야즈드다. 저희가 좀 가면 네. 이제 쉴 수가 있다. 네. 라고 생각하고 이제 무조건 믿기로 하고 이제 내려갔죠. 가는 동안은 그래서 뭐 기뻤고요. 내려가니까 뭐 괜찮더라고요. 그럼 오늘 참 사람들이 좀 조금 멍청하게 사는 게 되게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현실적인 어떤 이게 진짜로 이거 우리가 원하던 무엇인가냐 이것보다는 무엇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걸 느끼고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멍청해서. 그러니까 이제 멍청하기도 하고 네. 현명하기도 한 거죠. 어쨌든 이렇게 현명하죠. 이렇게 뭐 한번 살고 나면 네. 그 순간 안 돌아오잖아요. 일단 맞아요. 고통스럽든 기쁘든 안 돌아오고 그게 어떤 순간이었는지 남한테 설명하거나 자기가 회상하는 걸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뭐 일부러 괴롭게 회상할 필요는 네. 뭐 없는 거죠. 왜냐면 다시 살 수는 없어요. 근데 네. 이야기를 통해서는 뭐 다시 살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아름답게. 행복하게. 아니 가능하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대로 네. 낫겠죠. 이게 근데 되게 위로 위안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저는. 아 예, 저는 네. 그때 이제 사실 이제 되게 그 울적했을 때였어요. 이제 그 달이 이제 떠 있었는데 사막에 달이 굉장히 밝더라고요. 달을 보는데 달이라는 게 되게 그 뭐랄까 참 특이한 전체예요. 그래서 태양도 뭐 이상하지만. 달을 보면 이제 자꾸 막 달이 날 보는 듯하기도 하고 보름달 같은 걸 보면 근데 수천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날 보는 듯한 저 표정으로 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봤을 텐데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없고 어떤 사람은 있고 나는 쳐다보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되게 착잡해지면서 달빛에 젖은 마음이 이제 되죠. 그래서 이제 되게 울적해 있었던 상태였어요. 다 울적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불빛이 이제 넘어가니까 아까 보셨던 그 처음 보셨던 그 불빛이 나타난 거죠. 지평선에서 막 너무 막 기뻐서 막 환호사 그 조삼모사 제 좋아하는데 조삼모사에 나오는 정진숭이들처럼 네. 이제 다 왔다 막 뭐 아까까지 울적하면 다 했고 막 너무 기뻐하고 그랬어요. 누가 또 같이 있었는지 듣는 거 같아요. 아, 그냥 어떤 사람들 남자들 같이 네. 재밌게 들은 것 같고요. 저희 마음속에 어떤 관계의 불이 또 오늘 자리를 통해서 남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까 연소 드셨다고 하셨고 저도 되게 좀 뜨겁거든요. 조명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옷을 너무 덥게 입었나 싶기도 한데 뭔가 그냥 혼자 집에서 이렇게 읽을 때랑 또 작가님이랑 옆에 앉아서 음성으로 듣고 얘기를 나눌 때랑 이 불의 힘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의 계획이 보통 없죠? 있으시죠? 지금 뭐 이제 막 책을 냈기 때문에 네, 쉬셔야죠. 이틀이 되어서 지금 네. 계획을 잡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네. 이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만드는데 뭐랄까
좀 더 긴 이야기에 대한 이제 그 흥미가 많이 가요. 단편도 좋기는 하고 네. 이렇게 짧게 보여주고 이렇게 좋기는 한데 아, 좀 더 긴 이야기를 많이 쓰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단편보다는 네. 장편 좀 쓰고 싶다. 좋네요. 몇 권 정도짜리? 열 권? 한 권짜리. 이렇게 약한가요? 한 24권 이렇게 약해서 김현수 이렇게 쫙 1, 2, 3, 4 놓고 네, 거실에 놓고 싶은데 한 질? 네, 한 질이요? 제가 다 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인회가 광화문에서 야외에서 하세요? 계획이 있네요? 방금 텐데, 야외에서? 야외는 아니죠? 아닐 텐데요? 모르겠어요. 교보문 건가요? 그러면? 네, 교보문입니다. 그래서 사인회를 언제 하시나요? 내일 3시인가요? 아세요, 여러분들? 네. 내일도 오실 거예요? 와. 대단한데요? 짙은 거 좀 많이 사랑해주세요. 되게 응집력 강하시고, 실행력이 좋으신 팬들인 것 같습니다. 내일 3시에 또 사윤회 하신다니까 교보문고를 급습해서 진짜 사람들 다 놀래. 누구야? 누가 온 거야? 도대체? 빅뱅이야? 엑소야? 이렇게. 일단 연예인인가 봐! 이랬는데 딱 김현수 선생님이 앉아계시네. 그런 뿌듯한 어떤 장면을 연출 여러분들 막 딱 앉으시면 꺄악! 아시죠?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오늘 소감과 이제 또 인사를 나눌 건데요. 일단 아립 씨부터 먼저 인사를. 네. 오늘 저도 하나의 불빛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작을 또 긴 여행의 시작을 감사합니다. 네. 리버피닉스에서 이제 김현수란 노래를 또 하나 만드시겠다는 그런 얘기로 듣겠고요. 저는 오늘 또 사회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봐봤는데 괜찮았어요? 너무 잘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낭독회 예술의 전당에서 하실 때는 제가 미리 좀 준비를 많이 해와서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작품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더 다가와서 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빛 그리고 불 뜨겁게 타오르고 가서 제가 좀 도용해가지고 가서 좀 많이 쓰려고요. 괜찮죠? 아니요, 괜찮죠. 네. 네. 저희 앨범에 쓰겠습니다. 김현수에게 바칩니다. 네, 안 받으시겠대요. 네. 아까 바치겠다고 하길래 제가 안 받겠다 그랬어요. 바치면 안 받겠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던지는 받. 네. 저는 던집니다. 네.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네. 작가님 네. 인사 듣고 저희도 오늘 마무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여러분 책을 냈지만 이렇게 크게 뭐 생각을 한 건 처음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찬 씨가 너무 능숙하게 사이를 잘 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이끄는 대로 그냥 거들 뿐이었어요. 진짜 따라갈 뿐이 없고요. 그래서 정말 고맙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를 정말 그 위기에서 구해주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제가 혼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큰 위기인데 저를 구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제목에다가 좀 멜로디 달아주셔가지고 좀 정말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 나와가지고 앉아계실 수 있고 거기서 있습니다. 아, 네. 조명 밑에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워낙 지금 이하리 씨가 워낙 좋아하는데 이렇게 나란히 앉아있으니까 이게 소설인지 상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요 아무튼 많이들 오실 거라고 얘기는 제가 듣긴 들었어요. 여기 그 출판사 분들한테. 근데 오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갑자기 이제 오기 직전에 갔는데 네. 몇 사람 없으면 어떡하지 이제 제가 그런 악몽 항상 꿉니다. 아 예. 그래가지고 그게 큰일 났구나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나 혼자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짙은 짓도 보여가지고 우리 둘이 그냥 만나가다가 쓸쓸하게 네, 쓸쓸하게만 서로 위로하면서 네. 그렇게 했는데 제 생각보다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와가지고 네. 제 얘기 들어주시고 어쨌든 제가 쓴 소설도 들어주시고 이야기도 듣고 해주시니 매우 행복합니다. 그렇군요.
다음에 그 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을 행사할 때도 이제 네. 두 분들 같이 도움을 받아서 진짜 될 것 같아요. 네, 성원이 예술의 전당 그래서 다음 작품 네, 10권짜리 10권짜리 일단 쓰는 중에 10권 들고 예술의 전당에서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꼭 함께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일어나서 인사드리고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아림 씨와 김현수 작가님과 짙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